띄우고 채우고 산수 풍경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화는 오랜 역사에 걸쳐서 쉼과 깨달음, 위안과 행복을 가져다 줬는데요.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가 270여 년의 역사에 걸쳐 발전해온 맥을 따라서 산수 풍경화를 그려온 정군태 작가의 비움과 수는 개인전이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많은 화가들이 산과 물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 그리던 시선을 따라서 비우고 따라가는 진경산수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겸재정선 하면은 우리가 18세기 전반에 진경산수화를 확립하신 대가로 알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진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실제 답사해서 직접 보고 그리되 화면에 재구성한 것을 진경산수화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산수화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면 넉넉하게 비워내는 비움이 있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라는 순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주제를 가지고 정군택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전시 제목을 비움과 순응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저희 작품은 그 산수의 내적인 심적인 면과 풍경의 객관적 사실적인 면이 혼용된 산수 풍경화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이어진 저희 전통 산수화를 오늘을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형사와 신사 그리고 비움과 체험이 함께 순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예술이 지형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형도 만들어가는 일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과 프랑스, 갤러리 조선과 프랑스 예술가 단체인 르 원더의 교류를 알리는 전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찾은 곳은 1세대 갤러리 조선화랑의 전신인 갤러리 조선인데요. 한국과 프랑스의 현대미술이 만나는 융합의 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모종의 지도를 서로 그려가고 있던 어떤 두 공간이 만나서 그들이 그리고 있는 지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 형식으로 딱 지정되어 있던 어떤 지도라는 명료한 서술을 흐트러뜨려 놓고 보니까 흐트린 것 자체로만으로도 또 새로운 지도 같아 보이고, 그리고 그때는 어떤 그 시절에는 이게 답이야, 뭐 이게 해결책이야 라고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흐트러트려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어서요. 사실 전시 자체가 좀 그런 거다 보니까 작업 자체들도 좀 경계를 흐트러트리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회화의 실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본을 공개를 잘 안 하세요. 근데 그냥 추상회화라고 읽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원본이 존재했고 이런 식의 원본을 이렇게 뒤집어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가님 자체가 좀 원래 있었던 구상, 여기 아까 있었던 그 옆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파제가 있었고 여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식인데 이 경계들이 도형화가 되고 도형화가 된 그 경계들이
색깔로 덮이고 그러면서 이제 원본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그래서 구상이 점점 추상화되고.